아무래도 술은 야간문주갑니다. 일단 숙주볶음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. 어우 괜찮아. 고기가 꽤 실하게 들었어. 간은 짭짤한데 약간 불고기, 연한 불고기 느낌이 나네요. 더 아주 안 단 불고기 맛이네. 와, 난 요게 훈제 삼겹이 좀 궁금하더라고요. 이 하얀색 음식들이 이 합정동 이자카야 계열이 좀 더 짜네요. 안 매워서 그렇게 느껴지나? 간짠이야. 근데 얘는 약간 훈제 삼겹 다 드셔보신 그 느낌이야. 그 햄 냄새 나는 거 있잖아. 살짝 햄 냄새 딱 그 느낌이네요. 얘네들을 오븐에다 구웠어요. 얘는 전자레인지 살짝 해서 오븐에 굽고, 얘네들은 이제 가스레인지로 조리를 했는데, 어저께 먹었던 그 껍데기랑 맛이 아예 다르네. 이 껍데기 훨씬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워서 거의 씹을 게 없네. 고기는 살짝 뻑뻑합니다. 양념은 맛있어. 국물 한번 먹어봅시다. 다대 깊은 그 순댓국 맛이긴 한데, 순댓국 라면 버전? 인스턴트 느낌이 좀 나긴 하네요. 그 특유의 그 라면 스프 같은 맛 있잖아. 근데 실한 게 여기 순대랑 머릿고기가 들었어. 심지어 그래도 한 네다섯 개씩 들었어요. 이렇게 순대랑 고기는 맛있네. 당면 순대가 아니네요. 아발 순대 같은 겁니다. 이거 맛있네. 그 고기랑 그 야채 씹히는 맛이 확 나와. 아, 이제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할 때랑 이렇게 냉동 제품이나 이렇게 사 먹을 때랑 좀 느낌이 확 다른 게, 여러 가지를 놓고 먹으니까 좀 재밌긴 하네요. 껍데기. 껍데기가 난 어저께 맛있다. 난 껍데기만 들어있는 게 훨씬 양도 많고 맛있네요. 얘는 그 족발 그 특유의 그 향 있잖아. 무슨 계피향 같은 그런 향, 팔각향, 이런 향이 쫙 나네. 바람 살벌하게 부네. 네, 냉동식품을 이 맛에 먹나봐. 맛있네. 확실히 혀를 딱 때리네. 안주당이 할당되니 소주가 많을 때 주성비가 좋다고 하거든. 껍데기도 주성비 괜찮고, 불막창이 주성비가 죽였어. 한 점에 한 잔 딱 먹으면. 어떻게 다 같이 이렇게 술 한 잔씩 같이 꼭. 그냥 햇맛이야. 훈제 삼겹 정확하게 맞아. 데리야끼 소스도 정확하게 맞아. 근데 저는 별로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아. 요거는 양지 숙주. 숙주가 너무 없다. 세입 먹으니까 없다. 숙주가. 나머지 다 고기밖에 안 남았어. 근데 솔직히 숙주보다는 거의 파채에 가까워. 파채가 훨씬 많아. 근데 고기에서 냄새 안 나는데? 누린내 하나도 없는데? 괜찮은데?
야간문주? 달달함은 여기다 감초를 넣어서 달달함이 살짝 올라오고, 이 맛표현을 정확하게 내가 해주면, 눈을 감고 들어봐. 새벽이야. 비가 어제 전날 비가 막 왔어. 추적추적 와. 소나기가 아니야. 추적추적 오던 어제 전날 밤이 있었고, 그러고 난 그 빗소리를 들으면 잠이 들어. 그리고 눈을 떴어. 그랬더니 여기는 산속에 있는 펜션이야. 근데 새벽 아침 일찍 눈이 떠진 거야. 해가 푸르스름하게 떴어. 그래서 그때 나는 바람막이 하나를 탁 걸치고 나 혼자 신발을 신고 나가. 쫙 펼쳐지는 길이 나무가 양갈래로 쫙 펼쳐져 있고, 땅바닥에는 추적추적 내린 비에 그 낙엽이며 젖은 풀들, 막 잎사귀들 요런 게 싹 있어. 늪지대처럼 푹신푹신 들어가지. 왜? 젖었잖아. 그거를 쓱 지나가면서 나는 땅에서 나는 그 냄새, 그날 그 새벽에 그 숲에서 나는 그 냄새, 그 냄새가 이 안에 들어있어. 이제 눈 떠도 돼. 그게 야간문주의 맛이야. 비 온 다음날 젖은 숲길을 걸을 때 코로 들어오는 그 맛. 아, 이건 진짜